배우 김경남이 드라마 첫방을 며칠 앞두고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이며 민폐남주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경남의 소음공해 논란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옆집 이웃인 유명 연예인의 소음 문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죠. 작성자는 사는 집이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방음이 안 돼 층간소음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옆집 사람이 지난해 이맘때 이사와 매일 새벽까지 친구 부르고 떠들고 매주 2에서 3회 시끄럽게 해 참고 참다가 인터폰으로 관리원에게 해당 세대 주의를 요청했고 관리원이 해당 세대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또 내가 옆집에 방문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가 초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해당 연예인이 김경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경남의 소속사 JR&D는 17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녁 김경남 배우가 당사자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김경남 배우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고 사과했고 작성자 역시 사과를 받고 현재는 글은 지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사화되고서야 뒤늦은 사과를 건넨 김경남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합니다. 최근 소음 문제가 정신건강 악화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 김경남은 지난해 8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원두 찌꺼기를 분리하느라 장장 40분간 무건 수행을 이어간 것은 물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변화없는 무표정과 음소거 응원으로 일관하는 오디오 실종 사태를 보였기에 대중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경남은 첫 방송을 앞둔 2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사람만 제작 발표회 참석 명단에 이름 올린 상태. 논란 후 첫 공식 석상인 만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건넬지 기자들이 없는 온라인 행사라는 점을 이용해 침묵으로 넘어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